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차량 정말 국산 차량 중에 네 금액적으로 신차 출고가가 부동의 1위였던 그리고 국산 대형 차량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차량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이 앞에 있는 현대의 플래그십 세단 바로 에쿠스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1억이 넘었던 차량을 지금 저희 요차 어때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 정말 저렴하게 내려왔습니다. 네, 요 차량의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은 네, 요 차량의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1,390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일단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스펙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네, 2011년에 등록한 2012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2만 4천 키로 달린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거기에 누유도 하나 없는 올 누유 없음의 판정을 받은 바로 에쿠스의 VS380 프레스티지 VVIP 팩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차량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정말 저렴한 금액대에 네, 온 가족이서 편하게 타실 만한 대형 세단을 원하셨다 하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린 차량이고요. 관리하기 편안한 국산 대형 세단 원하셨던 분들께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네, 이 에쿠스 차량 이제 외관부터 한번 살펴봐 드릴 건데요. 일단 보시다시피 네, 에쿠스 차량 중에서도 이 차량 색상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네, 블랙이 정말 많은데 네, 오히려 관리하기 정말 편하고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은 이 다크 그레이 색깔로 지금 출고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일단 보시다시피 라이트가 12년식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신형의 라이트로 바뀌었죠. 네, 앞부분에서 이 라이트 디테일도 매우 좋은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전방 카메라까지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먼지 탄 거 제외하고는 관리 상태 정말 매우 좋고요. 측면으로 보시면은 19인치에 지금 이렇게 크롬 휠로 들어가 있는데 휠 컨디션도 네, 끝부분에 주차기스 제외하고는 매우 깔끔하고요. 타이어 컨디션은 지금 약 한 70% 정도 타이어 충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측면 쪽으로 보실 건데요. 국산 플래그십 세단 중에서도 가장 커요. 네, 5m 그냥 넘어가요. 훌쩍 넘어갈 크기에 정말 큼지막한 외관 차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포스감 엄청나고요. 그리고 이거 돌아서 가까이 한번 보여주세요. 네, 대형 세단에 그리고 에쿠스에서도 이 제일 높은 등급이니까 허락되는 옵션 바로 네, 소프트 클로징도 앞에 그리고 네, 뒷자리까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지금 옵션 쪽 부족한 거 하나 없는 풀옵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셨을 때 뒤에 있는 휠도 동일한 지금 크롬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타이어 역시나 50, 60% 정도 충분하게 남아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에쿠스 하면 디자인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고 너무나도 멋진 이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네, 이 트렁크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에쿠스 하면은 이 트렁크 말할 필요가 없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백이 아니고 네, 성인 남성을 뒤에 구겨 넣어도 두 명은 탈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트렁크 공간, 국산 차량 중에 가장 큰 사이즈의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이 트렁크도 1억이 넘다 보니까 당연히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작동 상태까지도 완벽합니다. 거기에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범퍼와 일체형의 듀얼 머플러까지 정말 멋들어지는 외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수석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요. 지금 완전 무사고 차량 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차 차이, 색상 차이 하나 없이 전체적으로 외관 컨디션, 네, 새 차만 하면 그냥 새 차예요. 그 정도로 정말 멋진 컨디션까지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멋진 외관과 함께 실내는 또 반전의 매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도 실내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네, 실내에서 제일 먼저 만나보실 수 있는 이 반전 매력 바로 브라운 시트입니다. 에쿠스에서는 정말 찾기 어려운 브라운 시트. 네, 이제는 정말 누구나 좋아하시는 그런 네, 꿈의 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관리 상태도 매우 좋고 1억이 넘던 차량답게 지금 착자가 집에 있는 최고급 소파와 맞먹는다고 오히려 그걸 넘어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완벽한 지금 컨디션까지 보여주긴데요.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국산 차량에도 볼 수 없었던 수많은 초호화 옵션들이 이 차량에는 가득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네, 이 현대에서 1억이 넘던 차량답게 현대의 모든 기술력을 다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 있는 실내 옵션들부터 살펴봐 드릴 건데요. 도어 쪽으로 보시면은 네, 도어 쪽에 이렇게 전동 시트 버튼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운전석은 두 개까지 메모리 시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핸들 쪽으로 이제 넘어오실 건데요. 네, 핸들로 보시면은 이 핸들의 오른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근데 그냥 일반 크루즈가 아니고 앞차와 차간거리를 조절하는 스마트 크루즈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네, 차선 이탈 경고 센서까지도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으로 보시면은 볼륨 버튼, 오디오 버튼,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은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기능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도 큼지막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후방 카메라 지금 매우 선명하게, 그리고 이 지지선도 핸들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뿐만 아니라 이 차량은 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화질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 정도로 완벽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실 건데요. 보시면은 이 아날로그 시계를 기점으로 좌우로 이렇게 듀얼 프로토 에어컨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하나도 버튼이 빠진 게 없어요. 그냥 꽉 차 있죠. 일단 운전석 조수석 이제는 필요하실 것 같아요. 많이 추워졌어요. 열선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도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앞에 전방 카메라 버튼과 뒤에 이 전동 커튼 버튼, 에어 서스펜션 버튼과 스포츠 모드 버튼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DIS 조거 버튼까지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차량 1억이 넘었던 차량답게 앞자리 옵션 당연히 좋죠. 근데 뒷자리가 진짜입니다. 제가 이제 뒤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공간적으로 보여주세요. 네, 무릎 공간 이 정도면은 무릎에 한 명 더 태워도 돼요. 그 정도로 충분한 공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브라운 시트 확실히 신의 한 수예요. 정말 이 실내 공간에서 좀 더 아늑하고 부드러움을 담당하는 이 시트 색상 브라운으로 들어가 있어서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억이 넘던 차량답게 옵션들 뒷자리도 빠지지 않고 충분하게 꽉꽉 차 있습니다. 네, 일단 측면으로 보시면은 이 옆에 있는 선블라인드 당연히 네, 전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볼 수가 있으세요. 네, 일단 손 안 대도 돼요. 버튼 하나로 전동으로 내릴 수 있는, 그리고 이 윈도우도 원터치인데 윈도우 자체 모두 다 이중적 합률입니다. 그 정도로 실내에서 외부 소리의 차단 효과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이쪽도 앞자리와 동일한 버튼 들어가 있죠. 네,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전동 시트 상태도 네, 저 한숨만 자고 갈게요. 그 정도로 지금 뒤에 앉았을 때 너무나도 편합니다. 이건 차량의 시트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 그 안마 시트에 그 릴렉스 버튼 눌러놓은 느낌? 네, 그 정도의 정말 편안한 이 포지션과 컨디션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넘어오실게요. 네, 일단 뒷자리도 네, 이렇게 워크인 스위치, 거기에 운전석 조수석 쪽 뒷자리도 모두 다 열선에 통풍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뒷자리 독립식 에어컨 컨트롤하는 버튼들도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요. 네, 이쪽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에쿠스. 네, 일단 뒷자리에도 이렇게 네, 이 AV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자리 이렇게 따로 뒷자리에도 컨트롤할 수 있는 네, AV 시스템으로 DMB, 거기에 이 DVD 모젠 시스템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습까지 정말 그냥 옵션 끝판왕이에요. 최고예요. 지금 누가 과연 이 차에 타가지고 옵션이 좀 부족한데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정도로 완벽한 최고의 플래그십한 옵션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살펴봐 드렸으니까 이 차량 제가 끌고 나가서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시운전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저쪽은 좀 협소해서 제가 도로로 끌고 나왔는데요. 일단 차량 자체가 1억이 넘었던 차량이에요. 네, 1억이 훌쩍 넘었던 국산 대형 세단. 출력도 아직까지 짱짱합니다. 제가 이 차량 이제 살짝 네, 출력 테스트 네, 세게란 말고 살짝 한번 밟아볼게요. 네, 일단 방금 속력을 내면서 또 방시턱까지 넘어갔는데 방시턱이
넘는 느낌이 안 나요. 근데 그 정도로 엔진 컨디션 그리고 밑에 함 컨디션까지 짱짱한 정말 승차감에서는 최고였던 차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살짝 속도를 내다가 브레이크 한번 다시 잡아볼게요. 진짜 제가 놀라웠던 점이 브레이크 성능인데 브레이크를 좀 급하게 잡으니까 이 안전벨트가 안으로 확 잡아당겨요. 네, 이 브레이크를 잡을 때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안전벨트 자체가 이렇게 뒤로 당겨줍니다. 그 정도로 안전도에 대한 옵션들 그리고 지금 컨디션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진짜 1억이 넘었던 차량인 만큼 정말 최고의 컨디션까지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짧게나마 시운전 한번 해봤는데 이 차량 이제 제가 내려서 다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시운전을 마치고 총평이 앞서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일단 보시다시피 이 앞에 있는 라이트 보이세요? 정말 이 신형의 라이트로 바뀌면서 너무나도 영롱하고 멋진 디자인과 정말 숨소리보다 더 조용한 이 엔진 소리 이제 바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 정도는 돼야 1억을 받죠. 그 정도로 정말 네, 1억의 값어치를 할 정도의 완벽한 지금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조용하고 정말 완벽하고 옵션 부족한 거 하나도 없고요. 승차감 최고의 정말 출력까지도 부족하지 않은 이 에쿠스 차량 신차가가 무려 1억이 넘었던 이 에쿠스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2011년에 등록한 2012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12만 4천 킬로 달린 네, 성능기록 부상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네, 현대 에쿠스 VS380 VVIP 팩 차량을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일단 1억이 넘었던 차량이에요. 1억. 근데 저희 요차호텔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 금액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1,390만원입니다. 네, 전국에서도 가장 저렴한 금액대에 찾기 힘든 이 다크그레이 색깔의 이 실내 브라운 시트까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서 정말 가성비란 이름을 빼먹을 수 없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에 있는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데 거리 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 거래도 가능합니다.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이 아래 있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들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들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6시에 올라오는 저희 영상들 놓치지 않고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 더 특별 이런 차량을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